자, 그 다음에 28번. 베로니 방정식 가정 조건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반복으로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죠. 베로니 방정식.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유성, 마비다. 그래서 유선을 따른다. 정상 유동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압축선이다. 자, 그리고 마찰이 없는 거다. 자, 요렇게 해서 요네 가지가 이제 베로니 방정식의 기본 가정이고요. 압축성이 됐든 비압축성이 됐든 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오일러의 방정식이죠. 네, 그런 차이점. 그래서 베로니 방정식에 관련된 부분은 자, 바로 답은 2번이다. 압축성이 아니고 비압축성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베로니 방정식에서 감마분의 p 플러스 2g의 v제곱 플러스 위치수도는 얘는 뭐예요? 일정하다. 이렇게 보통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 베로니 방정식이죠. 자, 29번입니다. 가로가 8, 세로 8, 높이 3m, 실내 절대 압력이 100kPa이고요. 온도가 25도씨. 이때 실내 공기의 질량은 약몇 킬로그램이냐? 공기의 기체 장수가 주어졌는데 단위가 0.287 kPa, kPa,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K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실제 유체니까 이제 PV는 GRT라는 관계에서, 그렇죠? GRT에서 여기서 자, G값을 산출하는 거죠. 그럼 RT분의 자, PV가 됩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기체 장수가 0.287. 그다음에 자,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요게 주어진 온도가 자, 25도씨 요렇게 대입을 하고요. 압력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요? 100을 집어넣어요. 이거 절대 압력이니까. 자, 100을 갖다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요놈이 갖고 있는 이제 부피가 들어가겠죠. 8에다가 3 요렇게 산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나오죠. 자,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224. 얼마 나오냐면 49. 자, 그래서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은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이 이게 요 문제가 조금 더 생소한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기계기사에 주로 출제되는 자주 출제되는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기계기사에. 수평면과 상방향으로 45도의 경사를 갖는 원관에서 수평면과 그죠? 45도에서 이렇게 지금 물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각도가 몇 도다? 45도다 이런 얘기예요. 45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름이 250이에요. 평균 속도가 9.8이다. 원관의 출구로부터 물의 최대 수직 상승 높이는 얼마냐?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 기준 잡았을 때 얘를 갖다 X, 그다음에 요 축을 갖다가 Y 이렇게 잡고 그러면 자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냐는 얘기예요. 수직으로. 자 그래서 이 수직 상승 높이를 갖다 계산한 식은 자 2g의 V제곱에다가 사인의 제곱 세타 이렇게 산출을 갖다 합니다. 요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산출을 갖다 할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자, 요거 성분이니까, 여기가 45도면 사인 세타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2 곱하기 9.8에다가, 자, V가 지금 얼마냐면은 이제 9.8에 요거 제곱에다가, 사인의 45인데 요거에 뭐예요? 제곱. 그래서 요걸로 갖다 산출하면은 얼마 나오냐? 2.45m가 바로 최대 수직 상승 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요 수식을 갖다가 하나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요거는 기계기사에 출제가 되는, 이제, 그 숫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출제되는 그 문제가 그대로 이제 우리 관리사의 시험에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